그렇다면은 여기는 그냥 흙이 결행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붙이고 막으면은 폐가 나는 형태고, 근데 폐감을 생각을 했을 때는 100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100도 이쪽에 교환을 하지 않고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백은 두는 내내 그곳의 약점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두다 보면은 이 좌변 쪽의 덩치보다 이 지금 김지석 선수가 결행을 합니다. 정말 그 차단은 이 호구되는 자리 들여다봤을 때부터 노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미유팅 선수도 계속 그 먼저 교환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이거는 네. 김지석 선수의 생각은 이거예요. 여기를 이쪽을 찔러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 네. 붙이고 막을 때빈 삼각을 두면은 백이 집을 내서 이렇게 폐 형태가 되는데, 네. 이쪽에 팻감을 쓰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는 중앙 쪽에 밀고 나서 호구 치는 자리가 안정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이런 의미가 또 있네요. 아까는 여기를 이어지면서 중앙 쪽에 흑돌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뭐,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죠. 이미 밀고 나서 호구 치는 교환으로 인해서 깔끔하게 중앙 쪽은 거의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다시 한번 이제 팻감을 생각을 해보면은, 백도 이제는 오히려 끊는 교환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되면은 흙은 웅크릴 수밖에 없고요. 집을 내고 단수 치고 때려내면은 백도 붙이고 집을 내면은 때려냅니다. 흙이 여기를 나오는 게한 팩감 때려내고요. 됐을 때 지금 들여다보는 팻감을 사용을 하면은 네. 이제는 백이 팻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타이밍에 백도 해소를 해야 되고요. 흙이 끊으면은 이제는 뭐 이쪽을 이어서 그곳으로 선수를 합니까? 일단 부분적으로는 흙도 이어서 두는 게 정수로 보이고요. 네. 백은 여기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이 하변 쪽에서 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이제 이쪽을 나와서 끊는 것은 전혀 노려볼 수가 없고, 이 네. 아래쪽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을 붙이겠다라는 얘기로밖에는 지금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근데 붙이면 넘으면 짚고 이렇게만 되면은 백돌이 살아요. 아, 네. 다 조여 붙이는 게 선수고 이곳을 이어서. 근데 문제는 집었을 때한 점을 잡으면
뭔가 이거 느낌은 흙이 너무나도 될것 같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미팅 선수의 생각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단수 치는 교환을 하고 여기 교환을 한 다음에 빠져버리면은 선수를 다할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선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패가 됩니다. 여기를 잇더라도 막으면 아, 막으면은 네. 또 여길 둬서 근데 이패 또한 네, 일단 미팅 선수가 그래도 뭔가 수를 보기는 봤어요. 네. 미팅 선수도 준비를 해놓은 수가 있었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지금 제스처가 뭔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약간 자책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김지혁 선수 아래쪽에 붙이는 것에 대한 수익기가 네. 약간 사고가 있었다라는 느낌이죠. 저도 당연히 흙이 될 거라고 봤는데 이쪽을 막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붙이는 교환을 하고 나서 1선에 치중을 가게 되면은 그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김지석 선수도 당연히 여기를 붙이는 것은 넘어서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을 막상 찝어서 하나 교환을 하고 있게 되면은 먹여치고 붙였을 때 다음에 자충이 다차면은 맞게 되면 흙돌이 잡히니까 여기 네. 한번 응수가 필요한데 백의 입장에선 여기 다 단수치고 막는 것까지 선수로 듣기 때문에 그러면 흙이 차단을 한 의미가 없겠네요. 백이 선수로 살면 흙이 후수로 또 연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흙이 손해를 봤죠. 물론 중앙 쪽을 끊어두는 의미는 있겠지만 집으로도 좀 손해를 봤고 끊기는 했지만 백이 먼저 우변 쪽을 또둘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타이밍에 네. 한 점을 잡고 나서 여기는 백이 교환을 하고요. 네. 이 타이밍에 뭔가 좋은 수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석점을 버려도요. 이세 점을 버리면 또 여기가 다 걸리니까. 아니면 그냥 패를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아까 보여주신 패감은 지금 상황에서는 패감으로 적용이 잘안 될까요? 네, 이렇게 되고 때려낼 때 흙이 찌르는 패감을 사용을 한다면은 백이 해소를 합니다. 아, 네. 이거는 손해를 흙이 많이 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흙이 아까처럼 끊어서 잡는 형태도 아니고 여기를 끼우면 이제는 바깥쪽을 또 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백은 여기 한 패감, 두 패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 패를 사용하고 때려내면은 흙이 들여다볼 때 있고 때려낼 때 이쪽을 찌르는 패감을 사용을 한다면은 흙은 뭐이 정도 선에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 여기 흙집이 10집, 15, 한 20집이 좀 넘게 늘었어요. 그렇지만 이 백돌이 하변 쪽을 부수면서 잡은 집이 훨씬 큽니다. 네.
해도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저것은 제가 봤을 때는 AI에 뭔가 착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아, 지금 김지석 선수 출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착수에 또 강요까지 받게 되겠는데요. 정말 미팅 선수가 이쪽을 잇는 수는 떠오르지 않는 수인데, 그 와중에 또 좋은 수를 봤네요. 돌아가는 건가요? 이거는 백이 먼저 붙이는 순간, 네. 손해를 많이 봤어요. 아, 중앙을 잡기 전에 먼저 붙이는군요. 이쪽은 똑같이 흙이 막으면은 찝고, 이으면은 아까처럼 먹여치고 다 교환이 되고요. 백은 손을 빼도 살아있고, 이쪽을 끊어잡는 것 자체가 흙의 이곳의 안녕을 파워하면서 백돌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흙은 중앙 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 그렇다면은 백이 우변 쪽에서 좀더 발언권이 생기죠. 이게 단순히 이 부분적인 실리 손해 외에도 두터움 차이가 있겠네요. 중앙에 힘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냥 백이 밀고 들어가고 찌르고 붙이더라도, 붙이던지 이쪽을 막더라도, 이건 아니죠. 이쪽부터 하나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찌르고 여기를 교환을 하면은, 그러니까 먹여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것도 백이 선수로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찝는 편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를 붙였을 때 위쪽을 찌르고 한 점을 잡는다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입고 나서 이쪽에 교환을 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김지석 선수가 중앙 쪽을 결행을 한 다음에 상황이 초읽기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고요. 착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곳에 나와 끊는 수익기를 한 다음에 이쪽을 붙이는 것은 생각은 했지만 이쪽을 잇는 것에 대한 것은 뭔가 느낌으로 봤을 땐 당연히 백이 안될것 같기 때문에 크게 수를 잃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그 사이에 틈이 있었네요. 먼저 그것부터 교환을 하네요. 지금은 김지석 선수가 위기입니다. 참, 김지석 선수가 이 부분의 백의 약점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거의 남아있는 생각 시간 이곳에 투자를 다 했었거든요. 김지석 선수가 뭔가 착각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착각보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에 가깝죠. 네.
백이 이 사선으로 이 아래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놓쳤습니다. 당하는 게 너무 아픈가요? 붙였을 때 김지숙 선수 이 3선으로 차단을 해 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뭐 하변 쪽에서는 패가 벌어지겠고요. 네. 미팅 선수가 속한 장수팀 11위의 자리에 있고요. 자, 지난 라운드 이 상하이 청일, 이 나연 선수가 속한 팀에게 1대 3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두 계단 하락을 했습니다. 9위에 머물렀었는데 11위까지 떨어지게 되었고요. 참, 이 9위의 자리에 있을 때 사실 이 8위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하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라운드를 패하게 되었네요. 네, 민생 베이징 팀이 4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는 9위 자리를 차지를 했고요. 네, 커제 선수의 팀이 이 강등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는 것도 중국 내에서는 많은 화제가 될것 같아요. 만약에 네. 강등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면은 커제 선수가 왠지 좀더 강팀으로 이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청두팀이 승점 27점에 주장 승수가 10승입니다. 그런데 커제 선수가 속한 민생 베이징 팀이 지금 승점이 낮아서 그렇지 주장 승수는 10승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만큼 커제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네. 팀의 다른 선수들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날 일자를 두면은 흑은 이곳이나 여기를 하나 밀어두고 결국에는 이쪽을 둬야 됩니다. 그럼 백이 아래쪽을 빠졌을 때 또, 패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다른 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패가 등장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흑도 패를 하겠죠. 차단하는 부분에서 놓치는 수익기가 있었고 또그 교환으로 인해서 백에 붙이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후퇴를 하는 것은 또 끝내기로 워낙 손해를 보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가 패로 버텨가고 있는데요.
미팅 선수 올 시즌 한국 용병과의 대결. 이번이 네 번째 대결입니다. 4라운드 신진서 선수에게 패했었고요. 9라운드에서는 신민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라운드 라현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미히팅 선수가 후반기 들어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백도 근데 하변 쪽에 만약에 패를 당장 들어가서 뭐큰 이득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바로 결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환 자체가 백의 입장에서 손해라고 느껴지진 않고, 이 패를 하는 와중에 한 점을 끊어 잡아야 중간에 횟감을 흑이 사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한 점을 잡고 흑이 해소를 하는 흐름이 됐을 때 이쪽을 젖혀서 흑돌을 압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흑의 전체 돌이 미생이기 때문에 백이 중앙 젖혀간다면 힘을 발휘하겠네요. 중앙의 자리는 아픕니다만 김지석 선수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